어서 오세요. 책벗 인생입니다. 얼쑤 책벗 인생. 옛날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사랑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지역의 감골이라는 곳에 한선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키우는 황소를 팔아 암소를 살 참으로 소를 몰고 장으로 갔다. 소장터는 흥정을 부추는 거간꾼들의 소리. 살 사람과 팔 사람은 속값을 깎으랴 올리랴 하고 시끌벅적한 소리로 부산한 모습이었다. 한선달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속값을 알아보는데 사돈 하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마실 거를 사돈도 속고삐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랜만에 사돈을 보니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들어 한선달이 물었다. 아니, 어쩐 일입니까, 사돈? 예, 나는 오늘 이 암소를 팔려 왔지요. 이걸 팔아 황소를 사려 합니다. 사돈은 어찌 오셨소? 아, 나는 이 황소를 팔아 암소를 사려던 참입니다. 두 사돈의 필요 조건이 마치 이를 맞추듯 똑 떨어지게 맞았다. 그러자 한선달이, 사돈, 그럼 우리 서로 바꿉시다. 암, 그래야지요. 두 사돈은 속고삐를 서로 바꿔주는 것으로 거래를 끝냈다. 사돈, 오늘 내가 만약 사돈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황소를 파느라 진땀 흘렸을 것은 둘째치고 거강꾼들에게 구전은 또 얼마나 뜯겼겠습니까? 그 구전을 벌었으니 구전만큼 제가 오늘 한 잔 사겠습니다. 아, 좋지요. 두 사람은 주막집 마당 구석에 소 두 마리를 메어두고 술상을 마주하고 즐겁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우리 딸 아이가 사돈을 잘 모시는지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사돈.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온걸요. 걔가 우리 집에 오고 난 후 해마다 논 한마지개가 부르나니 경사가 아닐 수 없지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미 해는 기울었고 대낮부터 부어라 마셔라 하며 두 사람이 쉴 새 없이 주막주모에게 술을 나르게 하였다. 이윽고 한선달이 술값을 치르고 나오자 마실 걸 사돈이 한마디 하였다. 그제는 나도 벌었는데, 사돈이 선수 치셨군요. 그럼 우리 가서 또 한 잔? 아, 그것 좋지요. 이렇게 하여 둘은 다른 주막에 가서 또 술판을 벌였다. 취기가 오를 대로 올라 기분 좋아진 한선달이 말하였다. 사돈, 내가 황소를 팔고 사돈이 암소를 판 구전은 우리가 찾아 먹었지만 내가 암소를 사고 사돈이 황소를 산 구전은 아직 남았지 않소. 맞아 맞아. 또 한 잔 받으시지요. 이렇게 이제 그들은 말도 서로 놓고 허심탄회한 분위기로 또 다른 주막에 가서 밤이 깊은 이경까지 코가 비뚤어지도록 마셔대었다. 고주망태가 된 둘은 주막을 나와 각자 바꾼 소에 올라탔다. 한선달은 사돈과 바꾼 암소에 올라타고 마실 걸 사돈은 황소를 타고 각자의 집으로 향해 갔다. 집에 도착하자 고주망태가 된 한선달은 암소 등에서 떨어지다시피 내리니 마누라가 부축을 하며 말하였다. 늦었구려. 모두 영감 기다리다가 이제야 잠이 들었네요. 조용히 어서 들어가시구려. 알겠어. 한선달은 아내의 부축으로 안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한 이불 속에서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날이 새자 함께 잠을 잔 두 사람이 놀라 소리를 질렀다. 어머! 아니! 마실 거를 안사돈과 한선달이 지른 비명이었다. 이쯤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감골 한선달의 집 안방에서도 비명이 터졌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주인이 바뀐 줄도 또 새 주인의 집도 모르는 소는 그저 고주망태들을 태우고 각자 자기 살던 집으로 갔기 때문이다. 훗날 이 일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전수가 어떻게 되냐며 박장대소를 터뜨렸다고 전해진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저의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짧은 해학으로 전해지는 고전 유머이지만 소의 충직함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두 사돈네가 한바탕 소동은 있었지만 충직한 소 덕분으로 고주망태 두 사람이 집이라는 울타리 안으로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네 힘든 세상도 묵묵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덕에 별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